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 이제 명절 앞두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댁에서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좋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도란도란 웃으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평소에 많이 못 봤던 친척들하고도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닥터K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남북 경협 접근할 만한가? 남북 경협 테마주 몇 종목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우선 크게 시장 먼저 한번 보자면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스트레이트로 오일선도 이탈 잘 하지 않고 잠깐 이탈하려다가 여기 페이크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고점에 한번 페이크 주고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강력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다? 외국인 형들이 들어왔다 이거죠. 닥터K가 말씀드리기를 외국인 형들이 멈추지 않으면, 뭘? 매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쫄 필요 없다. 거래소 코스닥 양대시장 다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 하루에 2-3천억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면 그냥 쭉 사들어옵니다. 막판에 더 땡기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예전 상황들처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원들 중에 제가 우리 채팅방 인원들 트레이너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딴 애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공부 왜 안 하느냐, 왜 그런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 내지는 실책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딴 애는 또 싫을 수도 있는데, 저는 쓴 약 입에 쓴 게 약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정말 성토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예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상승을 해도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박살이 나 있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홀딩하는 경우보다는 물려오면서 그냥 걱정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본인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JJ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17년도에 끝내주는 상승장, 18년도에 끝내주는 하락장, 도저히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터나고 있다. 그러면 닥터K는 20년 가까이 매매를 해왔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선물 옵션, 국내 선물 옵션 등을 상당히 변동성 큰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또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겁먹지 말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오는 한 그대로 좀 매수 기조 홀딩 적당히 목표치가 남아있다면 해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5일선만 안 깨면 별로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잠깐 올라타는 듯 했으나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상승 추세 하단을 깼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자, 올라타다가 밀렸고요. 다시 올라타다가 밀렸는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닥터K 한꺼번에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러나 연휴 지나고 만약에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여타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해둔 상태로 우리나라가 다시 장을 재개한다면 위쪽으로도 강하게 땡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딴거 생각할 거 없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그리고 선물은 장 초반에 매도했다가 장 초반에 매도했다가 장 후반 가서 땡기면서 컨트롤하는 경우 많았는데 전일은 그냥 좀 밀었어요. 자,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다 생각하는 게, 자, 지금 양합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지금 3.04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프리미엄 까진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인들이 콜옵션 많이 샀습니다. 한 얼핏 봐도 한 600억 이상 샀거든요. 얘들 좀 조져야 되거든요, 형들이. 그래서 좀 조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한번더 살짝 출렁할 수도 있겠다. 출렁하고 땡겨도 땡긴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건 그냥 가벼운 생각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쉽사리 매수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이거 보십시오. 막판에 프로그램도 800억 그래서 2천억까지 땡겨버렸습니다. 자, 지금 외국계 자금의 특성이 차익, 비차익이죠. 비차익으로 땡겨버렸습니다. 그죠? 2,500억을 비차익으로 땡기고 차익은 그냥 현선물 차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진짜 오리지널 기계를 할수 있고요. 비차익은 약간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겁니다. 비차익으로 들어온다는 건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계 자금이 비차익으로 패시브 성격으로 들어온다. 패시브라면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길게 가고,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 관련되어 있는 펀드 쪽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 코리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조는 쉽사리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매수 기조 유지하면서 꼭다리 갔을 때 달라드는 개인들한테 차익 신호 던지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닥터K가 포트폴리오 시총 상위 종목 주 위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현대건설 플러스 중인데, 잠깐 언급하자면 대우조선 해양을 여기서 들어서 7% 먹고 다시 팔고 여기서 종가에서 그냥 질렀습니다. 갑자기 십몇 프로로 시작하더니 20%까지 찍어내고 빨리 던진 분들은 16%, 12%씩 끊어낸 분도 계시고, 닥터K도 놀랐습니다. 그죠? 잘 청산해냈고요. 그리고 청산한 걸로 현대건설을 들어갔습니다. 거의 주력으로. 현대건설은 뭐또 작게 먹었느냐? 제가 누구야, 누구라고요? 주식계의 마동석. 팬 놈만 팬다. 내니는 딱 닥터K 아니겠습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수익 리필 전문.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죠? 여기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냥 풀빵에 가깝게 들어간 인원들도 있는데, 자, 주력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현대건설을 핏두로 한 남북 경협 관련 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미 2차 회담이 아마도 2월 말에 열린다. 여러분들도 알 만한 곳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리고 베트남이냐 이랬을 때 거부 어, 거, 뭐 아니다고 거, 어,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니 거의 베트남에서 하는 게 다낭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확실시 돼 가고 있는데, 다낭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베트남입니다.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도 트럼프가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정부와 의회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셧다운도 있었고요.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공세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북미 회담까지도 결렬돼 버리거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2020년도에 재선에서 힘들 수 있다. 그것을 베이스로 깔았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적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 반드시 수혜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고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급등할 때 완전 기대감이었거든요. 완전 기대감. 닥터K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방송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빠지고 그다음 붕 올라갔습니다. 이거 다 먹었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매매 안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협상이라든지 만남 도중에 어떠한 서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흔들림 엄청나게 심하면서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려냈습니다. 이제 닥터K가 여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닥터K는 항상 일정합니다. 모든 이평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으니 이제 접근할 만하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이 이제 거품도 이제 좀 꺼지고 하는 행태들을 보니 자, 닥터K 스타일로 나가리 될것 같진 않다 싶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닥터K를 주식계의 싸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주식계의 마동석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B급 감성을 가진 닥터K입니다. 전 젠틀하지 못합니다. B급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한 시점에서 잘 먹고 그죠? 또 끊어내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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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먹고 있는 중이다. 우리 양양 선수는 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양 잘했어. 세율이 왔네. 그래서 살만하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돌파 이후에 눌림목 형식으로 이중 바닥에 조정을 가볍게 받고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에까지는 목표치를 가져가도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거래도 조금 더 섰다. 그죠? 남들처럼 뉴스 나오기 전에가 아니라 뉴스 나오고 난 이유가 아니라 뉴스 나오기 전에 선침했다. 20일 인근에 지지 애초부터 그렇게 들어가려고 시나리오가 있었다.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는 좀처럼 돌파하기 힘든데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먹을 만큼 먹어주고 조정은 피하고 다시 조정권에서 약간 선침해 퍼펙트하게 또 성공하고 자 고점 징후 느끼고 팔아먹고 다시 여기만큼 낙폭 다 피해내고 종가 매수 퍼펙트하게 또 성공. 그죠? 아무래도 건설주가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여기 종목 정도의 위치라면 많이 오름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고 그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중장기도 이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현재 테마하고는 좀 관련 없기 때문에 현대차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는 아난티 이런 종목 몰라서 여러분들께 언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닥터K가 여러분들과 방송 해나가는 큰 기준이 하나 있어요. 안전 위주.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식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야간에 보셨다시피 닥터K 초단타 스캘퍼에 가깝게 빠른 매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누적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방에 상한가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종목은 아예 말씀도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 봤고요. 여러분들 또뭐 좋아하시는 이런 종목들, 아난티 이런 종목들, 그죠? 금강산에 골프장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 뭐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금강산 아난티 골프 앤드 온천 리조트 아닙니다. 리조트 맞죠? 남북 관계가 개선으로 인한 재운영 기대. 그리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외 이사로 그죠? 투자에 상당한 귀재가 이름도 까먹었어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죠? 그 사람 사회이사 아, 채택됐다는 이유 하나로 누군지 아시면 좀 남겨주십시오. 그 이유 하나로 집 대박 날랐거든요. 과연 그만큼의 아, 성과,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야만 이것이 유지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 거품으로 나타날 때는 꼭대기에서 물렸다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커피 제목 중에 있어요. 조지아라고. 조지아 되는 겁니다. 커피. 그죠? 조지아 커피 마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짐 로저스 맞아요. 그분이 아, 사회이사 채택됨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내주게 날라갔거든요. 닥트K라면 언제 매수하느냐? 조지아 안 되려면요. 여기 정도에 사야 된다고요. 그죠? 쿨라잖아요. 그죠? 커피를 마셔도 딴 걸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인근에 사야 되는데 여기 위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매매가 됐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까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지금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6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5파가 거의 완성됐거든요. 1파, 2파, 3파를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넷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파, 5파가 끝났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5파 끝나고 나면 세율이 답해봐. 뭐가 남았다? 빨리 답해봐. 상승 5파 이후에 뭐 남았다? 하락 5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A, B, C로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꼭대기 산다고요? No, no, no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양봉선대에도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목표치만큼 얼마? 31,600원에서 여기가 25,000원이니까 아 6,000원, 6,500원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6,500원 여기 약간 여기서부터 쳐진다 치면 6,500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거의 21,000원 정도권, 2만원 정도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A, B, C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지아 된다니까요. 조지아 커피. 이건 너무한가? 또 구독자 100명 나가고 아니면 나갔다 다시 더 늘었습니다만 뭐 이래 이러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또 패는 주식계의 마동석, B급 감성으로 주식을 방송하는 주식계 싸이라고 좀 닉네임을 붙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대기에서 사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기 아무리 좋아도 여기 아니면 진짜 살 데가 없어요. 임원기님은 단타 3번 친다고 힘들었다 했는데 저번에 혼 좀 났죠. 본인 먹었는데 문 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조언을 드릴게요. 글을 버릇 들이면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9% 넘게 올라갔는데 뭐 따라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락 3% 맞다니까 A, B, C 하락 3%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6입니다. 닥터K가 지금 강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보실래요? 야, 이거 최강 건 아닙니까? 이거 드리겠다고 강의하겠다고 이거 액기스 다 들으면 공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6에 가볼게요. 자, 6 이겁니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 이후에 따라가지 마라. 셀트리온 제약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락 파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고점 부위다. 파동이 끝났으면. 그죠?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 고점 보이니까 여기 양봉이 선데에도 지지된 데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고점 보이니까 빠지면 좁이 되니까, 그죠? 좁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난티 조심했었어야 되고 매수는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위에서 꼭다리 들어가 물리면 대책 없다. 닥터K가 제시하는 팁 6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챙겨볼 것입니다만 전일 강하게 상승했던 철도 관련 대아TI, 그죠? 와우,
이런 걸 미리 약간 선침해 놓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닥터킹 선침이 안 했습니까? 이거 올라간 거 보고 그럽니까? No. 현대건설을 딴 때보다 약간 빨리 선침했습니다. 봤다. 하루 정도 여기 빨리 선침했거든요. 하루보다 더 빨리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하는데 감각입니다. 감각. 이거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하루 사고 하루 밀리는데 추가 매수하고 그대로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눌리고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닥터K가 최근에 매수 포인트를 약간 빨리 잡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주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사료? 비료 말고 사료? 비료하고 사료하고 같은 거 아니야? 댓글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댓글 좀 보는데요. 철이 오빠. 아, 나 웃겨. 박모선님 반갑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있어요. 라이딩. 자, 이마트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끊고. 자, 그래서 세유라 오빠 이 목소리 또 섹시하지? 꿈속에 자꾸 나 만나지 말고 방송에서 자주 만나고, 그리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알겠지?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시장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방송 들었던 분들 계시겠지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단타 위주로 많이 끊어냈고요. 이제 시장이 쭉 가니까 그냥 쭉 끌고 갑니다. 대체적으로 목표치 갈 때까지 던지는 것도 조금 한 템포 더 미뤄서 던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약간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왜? 형들이 받아줄 거 알고 있거든. 형들이 사들을 거 알고 있거든. 약간 밀려도 추가하면 깨지기보다는 잘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조금 빨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좀 빨리 들어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사면 안 사. 닥터케이 잘. 그죠? 여기 와서 사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고점 아니야? 평소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설명해 주긴 했죠. 양봉 두 개? 이게 아니구나. 아, 맞네. 양봉 두 개? 그 다음에 음봉 두 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조선주가 좀 턴하고, 턴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거든요. 닥터K 요새 물 올랐습니다. 느낌이 와요. 그냥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럼 갑니다. 빠질 것 같다면 빠져요. 그죠? 그래서 약간 선침이 한다 그랬어. 분명히 빠질까 염두에 두고 선침이 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그냥 퍼펙트. 그죠? 퍼펙트는 아닙니다. 취소할게요. 여기서 팔아내야 퍼펙트인데 좀 아쉬웠어요. 그죠? 알아서 잘한 분들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 발 빠른 매매도 해나가고 있다. 그것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화TI 적당하니 눌려있고 적당하니 남북 경협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감을 잡았다면, 그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 전고점도 이제 가서 약간 휘청휘청 하니까 조금 조정받고 나면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는 한 있더라도 하시면 안 돼요. 늦었어요.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너무 늦었잖아요. 세율이 사랑하기에, 하기에. 세율아, 우리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어땠을까?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 나중에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허스키 보이스에 어울리는 Knocking on Heaven's Door. 그죠? 자, 그래서 좀 눌려주면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손침에 들어갔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에코 마이스터, 닥터 K가 들어갔다가도 들어갔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단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쳐졌다가 관심에서 없어졌지만 다시 올라타는 이런 시점에는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다 매수 포인트라고요. 다만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 들어가 먹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현대차, 뭐 그죠?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 들어가 먹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만 매수 포인트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 그죠?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적당히 저점에서, 적당히 저점이란 게 밑에 박박 끼고 있는 이런 저점 말고요. 돌파 이후에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은 이런 거. 자, 허니 고고 야우. 위에 이평선들 뭐라고요? 고압 전류 올라가면 솔직히 좀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머리털 다 타요. 지금 고압 전류에 머리털밖에 아니라 목소리도 변조됐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지지지 목소리.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소리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여기 저항인 거 생각도 못하고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차마 대가리 털이라고 못하겠습니다. 다 타가지고요 지지지타가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에 이평선 두고 절대 사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야. 위 대가리에, 죄송합니다, 위에, 여기 위에 이거 이평선 B급이라 했습니다. B급 감성을 하는 주식방송이라 했어요. 위에 이평선 있으면 전기 흐르는 고압전류 흐른다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지지 다 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밑에 깔아놓고 하십시오. 지우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장가 갈 날이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쁘죠. 네. 파미세 14,200원에 몰빵 앤드 18,300원에 3분의 팔고, 그 다음에 17,200원에 또 팔고,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악재 출연으로 한간데 그거 한번 보고 나중에 볼게요. 마치고, 자, 나중에 남북 경협 끊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인트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캡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야 또 다음에 강연회 할 때, 아니면 이번에 넣어도 되죠. 이것이 진정한 매수 포인트, 그죠? 이러한 포인트를 노려야 돼요.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놓고 탄탄하게 횡보하던 것 돌파해내면서 돌파형 앤드 눌림목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면 얼마입니까? 1300원 정도의 상승 가능하다. 여기 1300원이면 9500원. 여기가 좁은 밴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보다는 여기 정도로 설정한 게 나쁘지 않겠네요. 1300원이니까 1300원 더하면 만원 정도. 만원 정도 벌써 왔어,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 딱 찍고 밴드만큼의 목표치 정도 딱 찍고는 흔들립니다. 이거 잘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목표치 인근 오면 흔들림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목표치 달성했어 어느 정도. 그런데 심해지는 거 좋은데 한 방에 뚫었어. 그러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권역에 와서, 목표치 권역에 와서 또 여기 전고점 권역이기도 하니까 여기 저항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도 팁. 허니 꺾어야. 팁 하나 줄게. 이렇게 전고점 권역에서 윗골이 좀 달아준 건 나쁘지 않다. 너무 말고, 너무 심하게 쭉 빼는 거 말고. 왜? 물량 터는 거, 털어내는 거, 물량 던지는 거 조금 받아주고 적당히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에서 조그만한 윗꼬리는 나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크게 안 밀리고, 이것도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여기 봉에 절반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죠? 그러나 절반을 완방으로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No, 그죠? 적당히 두세 개로 밀려주고 이평선 돌아내면 매수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붕 띄우면서 겹상승 내지는 양봉을 띄우면서 간다, 그대로 고, 아시겠죠?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잠깐 저 먼저 하고. 자, 하십시오. 하려면 하십시오. 세율이 했어?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귤 하나 까달라 그랬거든. 귤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더라도 하나 까주는 거 있지. 야, 그래야 되겠냐, 세율아. 바꿔버릴까, 그냥? 어? 바꿀 듯 했는데. 아니, 귤을 물론 큰 거긴 한데 하나 깎고 하나 이거 해오면 되겠냐고. 응? 자, 그리고 위에 거 잠깐만 볼게요. 귤을 한 입만 먹고 먹으면서 위에 댓글 한번 볼게요. 노르 페인트 먼저 한번 보고. 자, 남북 경협 섹터가 뭐 넓다기보다 그냥 띄우고 싶으니까 그냥 이름 갖다 붙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지? 아, 그런 것 같으면 철근 만들고 건설은, 그러니까 건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철근 뭐 이런 것도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철강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까달라 그랬거든. 귤 좀, 귤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나 까봤어. 귤이 큰건 맞거든. 뭐 무슨 향인가, 뭐 모래 향인가, 무슨 향인가 있어. 어? 잘 모르겠다 뭔지. 나는 그냥 빨갛게 오렌지 색깔 비슷한 다 귤이야 그냥. 다 그렇지만 한개 가까운 거야. 바꿔야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것도 있고 뭐또뭐뭐 다른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에코마이스트도 그런 의미에서 매수 포인트에 밑에 다 깔아놨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건안 놓치겠다, 3번 눌러 예의야,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딱 띄우는 이거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분봉에도 여기 딱 나왔잖아.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라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응? 이런 거 놓치고 꼭다리 따라가 자꾸 좁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완벽한 매수 타이밍. 이평선 다 깔아놓고.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놓치면 주식 잘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유진기업, 이게 이제 레미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갈 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꼭다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정거점도 있고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데 며칠 가고 눌려주고 며칠 가고 눌려주고 이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평면 아닙니까? 평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뭐 4차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걸 2차원이라 말하는 게 맞나? 양양아. 내가 보기엔 2차원이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평면이기 때문에 비슷한 궤적을 가지면서 다 패턴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거를 많이 경험하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 이런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 알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죠? 다시 재개한다. 재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똑똑하신 분 조금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검색해가지고. 개성공단 아직 재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누가 막았죠? 있잖아, 예. GH라고 있어요. GH라고. 한 새끼는 쥐 새끼고, 하나는 또 GH네. 아이고. 나라, 씨. 다 말아먹은 새끼들. 아이고. 응? 그런 새끼들 때문에, 응? 우리나라는 한참 발전할 거 뒤처지게 만들었다. 누구 때문에? 지 멧돼지에 들어갈 개기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발전과 안녕과 복지를 뒤로하고, 그죠? 나라를 후퇴하게 만든 역적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죠? 거기까지 맞게요. 속옷집도 올랐네. 이 사람이 미래 에셋, 원래 주병진 거 아닙니까? 미래 에셋, 박현주 회장하고 한 팀에 있던,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따로 나중에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 차려서 나와서 선물로 대박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수했습니다. 200 얼마인가 가지고 주고 인수했어요. 맞을 겁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자, 좀더 공부해 봅시다. 반주만 파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메리아스. 반주 말고 메리아스도 파네요. 반주도 메리아스에 들어갑니까? 어쨌든. 그죠? 위생 반주를 파물파. 위생 반주를 팔물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좀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 비데가 너무 갖고 싶어요. 저 비데 지금 우리 집에 없거든요. 진짜 렌탈을 하나 하든지 해야지. 비데가 너무 그리워요. 얼마나 개운한데 비데. 아, 참 미치겠어. 윤도현이가 아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윤도현이 나온 음악 프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었잖아. 버스킹 하는 프로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는데 물티슈 들고 가더라고요. 야, 그죠? 비데 비슷하게, 그죠? 아, 미치겠어.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패는 마동석, 주식계의 B급 감성, 주식계의 싸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점점점 스타일이 진화하고 있어 이제. 원래 조곤조곤하게 할라 했는데 오늘 완전 또 망했네. 그죠? 아유, 이래서 구독을 많이 안 하고 조회수가 작은가? 됐고요. 저는 제 스타일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그죠? 지뢰 제거하고 있는 현대로템도, 자, 이거 비교하면 하죠. 어떤 게더 나은지 한번 딱 비교합니다. 세율이 먼저 남기고 그 다음 사람 또 한번 남겨보십시오. 세율이 긴장하고 있어. 어떤 거 나은지 딱 해야 돼. 틀리면 꿀 앉아서 방송 봐. 알겠지? 얻은 게 낫다. 1번, 2번으로 딱할 거야. 어떠한 차트가 더 낫는지. 이제 실전 아니야. 야, 누가 이렇게 해주냐. 모의고사도 해가면서 누가 이렇게 해주냐고. 응? 이렇게 공부가 되지. 혼자서 지 혼자 떠들면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쉽나? 잠깐만.
요게 조금 그나마 자 본 개수 같이 해야 돼. 210개. 아, 210개 하는 게 너무 쉬. 그래. 자, 145개. 됐어요. 자, 자, 잘 들으세요. 왼쪽이, 자, 투표를 하십시오. 자, 로테미한테, 매수를 하고 싶으면 1번. 에코한테 하고 싶으면 2번. 어떤 게 더 좋다? 이거 틀린 사람 좀 많이 나오겠네. 로테미가 추세가 더 좋고, 모양이 더 좋다? 1번. 아니야. 에코가 더 좋다? 2번. 남겨보십시오. 자, 빨리 남겨보십시오. 털린 사람 많이 나온다니까? 빨리 남기시라니까. 자, 로테미가 좋다. 1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로테미보다는 에코가 낫다. 어떤 게 더 낫다? 이봐, 틀린 사람 많이 넣잖아. 1번이, 2번이라니까, 2번? 봐봐. 내 틀린 사람 많이 넣어. 겐터 때렸지. 1번 맨날 홀수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페이크도 줘야 돼. 응? 여기 보면, 아직까지 이평선 다 못 돌파했잖아. 근데 여기는 다 돌파했어. 이렇게. 응? 아이고, 씨. 잠깐만요. 이거 표시해놓고 해야 되겠다. 이건 다 돌파해냈고, 이건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이평선 다 못했잖아. 그러니까 2번이 좋은 겁니다. 겐또 때려. 틀렸네, 사람들. 절반 이상 틀렸잖아, 봐. 응?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차이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봐봐. 1번 누른 사람 많잖아. 하나, 둘, 세율 봐봐. 1번 누른 거 봐봐. 아이, 모르겠어. 씨발. 1번. 그지? 야, 2번 누른 분 많잖아. 봐. 2번, 2번. 어? 1번, 2번 계속 할까? 어? 재밌지? 야. 이거 살아있는 교육이거든. 요거 두 개 돌려보다가 어떤 거 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율이처럼 1번 누르면 잘못하면 그 커피 있잖아. 조지야 된다고. 커피 조지야. 응? 그건 농담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달력이 훨씬 세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여기는 저항이 한참 남았잖아요. 여기는 저항을 거의 다 뚫었어.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라이딩이 좋다니까 1번, 2번 좀 나중에 이따 한번 또 해볼게요. 모의고사네, 모의고사. 실전 들어가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이, 잘 가고 있다. 현대 엘리베이도 나쁘지 않다. 병희가 오늘 들어왔나 모르겠네. 자, 병희가, 여기서 들어가서 닥터케이한테 구살이 좀 먹었는데 못 올라갔다. 근데 대번 들어 올렸어요. 야, 이걸 단번에 뛰어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왜 볼린저 밴드 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평선들 좀 올라오면서 이격 줄여놓으면 한 며칠 조정받고 한 4-5일 여기 정도 적당히 조정받다가 이평선들 다 뭉쳐지면 힘을 에너지를 엉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빵 터지면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정도 안 될까. 네, 스트레이트로 가면 베리굿입니다. 부산산업도 세율이가 막 삽질했던 종목인데 다시 올라타는 모습 정도는 되네요. 아우씨, 진짜 부산산업, 그지? 자, 우리 이제 또 조비,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조비 비료 계통으로는 그죠? 상당히 지저분하니까 미리 올랐고 이제 지금 공방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라. 초보들이 접근할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접근해야 돼요. 자, 또 다른 비료주.
그죠? 경롱. 세유리가 지가 여기서 어떻냐고 물어봐놓고 그 다음날 손가락만 빠른 종목. 왜 지가 어떻냐고 물어봐놓고 좋다고 이야기해주면 잽싸게 사지 못하고 왜 손가락만 빨고 있냐 이거지.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 밑으로 처지기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자, 닥터K는 우량한 1등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현대건설 매수세 매수 아주 퍼펙트 했고 추가 매수 들어갔고 자, 난생 처음 불타기 처음 해본다는 인원도 있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더 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항권에 왔으나 강하게 양봉으로 그리고 그래서 거래 좀 세웠기 때문에 양호할 거다. 살짝 눌림목 줘도 아무 문제 없고 7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 연휴 첫날인데 계속해서 좀 이따가 2부 이어나갈 겁니다. 자, 남북 경협 한번 접근할 만한가 라는 주제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닥터K도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도 받고 싶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주위 분들에게 닥터K 방송 들을 만하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좀 날려주시고요. 보자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누르고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